아니, 못 보던 겁니다. 못 보던 거예요. 보통 거 아니라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컷. 조금 어색했죠.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반전도 있답니다. 우와. 축구를 하는 건지 태권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축구하는 거 맞고요. 30m 구축도 얘가 진짜 슬프게 잘 찍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골대하는 골을 찰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자, 드디어 우리 첫 연습 경기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아, 또 오늘 저랑은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기자 아싸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기자 왜 안 해. 자, 윤홍대 선수, 나란히 전술인가요? 못 보는 거예요. 윤홍대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 안녕하세요. 평소 팬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능 하나 잡아오라 그랬더니 뭔. 자,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들어갈게요. 선발전은 형식적인 거고 불쌍한 사연이 선발 기준이야.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우와! 무슨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축구를 한다 그럽니까?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나 싶어서. 한판 붙자 우리 다섯 명이랑. 이만 한 판! 왜 나랑 경쟁을 하려 그래? 기분도 안 나빠. 너무 말이 안 돼서. 축구는 뭐 아니에요? 또다시 폭행을 휘두르고만 윤홍대 선수. 이번 폭행 대상. 조금 처진다고 낙오되면 잡아줘야죠. 축구를 앞에 가는 건 혼자 하나. 뼈 발라먹네. 잘 있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넘어지면 발 걸고 잡아뜨려. 지금 6-0 접전이에요.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 야, 그거 네가 알아야 돼. 네가 감독인데. 네. 너 말 다 했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아,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한 번만 이겨. 그럼 직접 뛰어. 룰을 보면 여자 선수도 함께 뛸 수 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맨날 했어요. 그래. 나랑 결혼해 줄래? 알레르기도 있고 칠 수는 없는 거야? 유전적인 거라 치료가 안 된다네. 너만큼 루미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맡기고. 그러면 광고비는 어떻게 할까? 형 언제부터 이렇게 양아치가 됐어? 반려견이랑 같이 큰 아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아. 맞아, 그럼 양쪽 다 마음에. 빨리 제 말은 운동이야!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할아버지! 보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레이는 누가 봐요? I used to worry about the little things. The little things mean nothing. 아니, 어떤 꼬라 이 새끼! 걔는 여기다 버려! 저희 센터엔 지금 자리가 없어. 결국 에이스가 나서야겠군. 내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걔 한 마리 더 있는 거 티도 안 나. 얘는 또 누구냐? 여기 있는 걔들은 행복해 보인다고 그랬잖아. 우리 걔들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너도 한번 해봐. 박두피 씨 같아. 사진 찍을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주성훈 준이야, 나왔다. 나랑 결혼해 줄래? 걔 치매 알레르기가 있어.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 결혼을 하지 마. 인스타에 누니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려. 흥모야,
멍멍멍해 임마. 내가 빌라몽이라. 저 자관제심. 제가 살게. 저한테 파세요, 네? 아우, 나 돈 없어. 저는 병원이 몸에 아주 딱 맞는 운동을 재단할 겁니다. 비용은요?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루니 맡아줄 사람 찾아주면 내가 갈아줄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반려견이랑 같이 근하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고. 너도 킹스맨이 될 수 없어. 저요? 어? 아니 어떻게 걔를 여기다 버려. 얘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에이스라며. 토르야 토르.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옳지. 걔네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어. 아 형이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어?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널 물어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보게? 평범하게. 네온의 새놈이다. 끝이 보이지 않네요, 형.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뭐야? 이미 그때 열심히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몰라기는 귀엽게. 아니 무섭잖아. 어떻게 하라고? 흔하고 뻔하게? 평범하게?
소용없어. 어차피 넌 죽을 거니까. 저 그냥 평범하게 맞설게 해주세요. 치악산에서는 18토막나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치악산에서 토막산이 있었다던데. 치악산 괴담이라고. 치악산 괴담? 여기 뭔가 있어. 현지야, 정신 차려, 현지야! 내 머릿속에서 그 놈들 좀 꺼내줘. 여기서 나가야 돼. 치악산에서는 18토막나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신분조회가 되지 않아 사건의 용의자 또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치악산에서 토막산이 있었다던데. 치악산 괴담이라고. 치악산 괴담? 1980년 치악산에서 깔끔하게 잘린 18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었다. 현지야, 정신 차려, 현지야! 여기 뭔가 있어. 뭐하는 거야? 이제 구원받을 시간이에요. 저희는 선택받았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 놈들 좀 꺼내줘. 여기서 나가야 돼. 사람인가 곰인가? 이름 나웅남. 나이 25. 잠깐, 25? 어? 찾았습니다. 엑스를 찾았습니다. 이정하게 이정하. 이정식의 양아들입니다. 할게요. 뭔지 아직 말로 할게요. 아니 할 거라고요. 야, 남남을 이정왕으로 중갑 투입하여 이정식 일당을 일방타진할 계획입니다. 비슷해서도 안 돼. 완벽하게 이정학으로 만들어. 이래야? 아, 제X다. 깡패X구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진, 교차로. 나 금장, 롤렉스. 뭐야, 이 이게 니 X가 X같은 놈아! 어이, 거의 잘생긴 놈!
이름 나웅남 전직 구례경찰서 교통계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자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현재 무직이고요. 이정학 이정식의 양아들입니다. 나도 나웅남과 이정학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어머 아들 얼굴이 이게 뭐냐 이게. 어 사포지 그냥 사포. 할게요. 중성.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복직하는 게 소원이십니까? 이름하여 도플갱어 작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비슷해서도 안 돼. 완벽하게 이정학으로 만들어. 이름 나웅나. 다시 나웅나. 예! 오늘의 콘텐츠 오물부급 범죄자 추적해보기. 어이 거의 잘생긴 놈. 아직 끝내려면은 멀었어. 이 선생 아직 건재합니다. 네 누구인지 알아요. 간이 선생님을 귀찮게 한 놈들은 싹 다 숨통을 끊어줄 거니까. 이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너 소리 질러 준비되어 있겠지? 오갱키 ですか? 오갱키는 ㄴ이 이런지 내장을 우리 그룹의 창립자이신 홍덕자 회장님. 현 우리 부회장님 장석재. 나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장진경. 진경이가 사고를 쳐버렸는데요. 뭐 드는 놈이죠? 글 꽤나 쓰는 놈이던데요. 아 복구목에 붙이는 헛냐? 해당 1억 5천씩 받는단게요. 종면아 인! 그 1억 5천 곱하기 12에 얼마냐?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야 그럼 내일 얘기할래요? 아, 내일은 아버님 제사인데요. 어쨌거나 이번 혼사는 메이드 차야 쓴 게. 아 전화해요. 토막을 탁탁 쳐갖고 비닐 가방에다 네가 공기 전에 후딱 오라고. 엄마라고? 좋은 인연 만들어 보아요. 메뉴 볼 거 뭐 있나요? 그럼 배가지스, 아니 머리스 배도 알아서 갖고 빨리. 자기의 딸을 어떤 남자와 결혼시키는데 그 남자가 커졌나?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지. 나는 우리 애들 아빠하고 손만 잡고 잔 애를 둘씩 낳았어. 엄니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예요. 손만 잡고 잔 애를 낳게. 시끄러워 이